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에 있는 차만 땅, 기촌 주택부지, 또 컨테이너 농막 주택부지 할 만한 땅, 멋진 땅이 하나 선정해 왔고요. 우리 땅은 2차선을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 건너편에 실개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은 가야산입니다. 자, 우선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입니다. 2차선을 접해 있고요. 우리 땅은 2차선보다는 조금 낮아요. 나중에 성토 작업 조금만 하면 됩니다.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자, 부지 면적은 303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우리 농업보호구역은 성주관내에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나중에 전용을 다 받았을 경우에 보자, 약 60평 정도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건물을 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라 농사 지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2차선 도로변으로 상수도 갈로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 가능하다. 야, 이거 예전에 사람 손으로 다 샀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땅 옆으로 실개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많네요. 민물고기 많다. 나중에 폭이 넓은 쪽에 건물을 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쪽에, 이쯤에 이제 건물을 안쳐야 되겠지. 저 가야산이 보이도록 그쪽 방향으로 건물을 안치면 될 것 같아요. 2차선 높이만큼 흙을 도우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이 지금 제가 거닐고 있는 이 뚝방 높이만 성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성토 작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나랑 농사 지려고 실개천에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논으로. 저쪽에 지금 마른 논 있잖아요. 저 자리에다가 건물을 안치고 이 뒤쪽에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행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선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15분, 그 다음에 수릉 면소지까지는 5분 10분, 고령 읍내까지는 한 20분, 대구까지는 한 40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거닐어야지 구부러진다. 아, 여기로 이제 내려가는 그 계단도 만들어 놨네. 물고기 많다. 짠. 우와, 우와. 물고기 진짜 많네. 우와. 다슬기도 있대. 이야. 여기 누가 통발로 안 왔네. 물고기 많다. 2차선으로 한번 거닐어 볼까? 자, 내려갈수록 땅이 높고 올라올수록 우리 땅이 낮아요. 즉 말해서 도로가 높낮이가 안 맞다. 저 성토 작업 조금 하면 돼요. 저 주변에 건너편 뚝방 높이만 성토 작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차 진입 용이하고 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성토 작업도 가능하다. 그리고 2차선 변에 상수도 갈로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뭐 지하수만 파면 되지. 여기는 지하수 물은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303평입니다.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0% 건폐율이니까 약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303평이라도 실평수는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천을 접해 있어서 실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전기야 뭐 전신주 있으니까 인입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골 조용한 곳에 주말 농장부지,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산에 오늘 윤기가 난다. 윤기가 나. 가야산이.